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143쪽 교재는 100쪽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 대단원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대단원. 우주로 가죠, 우주. 우리가 우주 단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별과 외계 행성계라는 단원이 있고 또 하나가 우주론이라는 단원이에요. 우주론은 이제 우주의 탄생과 미래까지 알아볼 거고, 별과 외계 행성계에서는 이제 별의 특징, 그다음에 외계 행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살수 있냐 없냐까지 같이 따져보는 거, 요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볼 건데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단원은 우리가 이제 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기 때문에 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배운 거 복습해보죠. 별이 뭐예요? 방수로 미출해서 스타요, 스타. 네, 영어 말고요. 과학적으로 별은 항성. 방금 얘기했죠? 항성이라고 하는 건데 항성이 뭐예요, 그럼? 빛을 낼수 없는 거. 생융합하는 거.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항성 또는 별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자, 그럼 작년에 배웠다시피 아까 정답 나왔지만 스스로 빛을 어떤 방법으로 내죠? 생융합. 네, 그렇습니다. 핵융합 방법이라는 걸로 냅니다. 그죠? 네, 그거 작년에 배우셨죠? 네,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볼 건데 난 핵융합 반응 까먹었는데 하면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탐구를 할 건데, 여러분들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태양입니다. 예. 그 다음 가까운 별은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이에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데 얘가 거리가 4.3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4.3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4.3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로켓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네. 그쵸. 내가 죽기 전에 도달을 못해요. 그죠? 네. 내가 죽기 전에 도착을 못해요. 참고로 인류가 보낸 우주선 중에 가장 멀리 간게 보이저온데, 쏜지한 50년 됐습니다. 이제 태양계 벗어날랑 말랑해요. 이제 태양계 벗어날랑 말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별의 특징을 보려면 직접 가는 게 최고죠. 근데 이제 갈 수는 없네요. 갈 수는 없는 상태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별이 무겁고 어떤 별이 크고 어떤 별이 막 뜨겁고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안 가봤는데. 찍었어요. 크기 관찰. 관찰. 좋습니다. 관찰했어요. 뭘 관찰했을까요? 색깔. 표면 색깔. 표면 색깔. 또. 크기. 크기. 크기를 어떻게 봤냐고요? 빛의 색이. 네. 빛의 색이. 그래요. 네, 빛의 종류, 스펙트럼, 그래요. 지금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공통적으로는 전부 다 빛이죠, 빛. 그러니까, 우리가 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이 별빛을 보고선 과학자들이 이 별빛을 분석해서 각가지 값들을 알아냈던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는 그 별의 빛을 보고선 과학자들이 알아낸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물리량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름부터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물리자 들어가가지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물리량은 딱세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표면 온도. 표면 온도. 네, 별이 표면이 얼마나 뜨거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은 표면 온도를 우리가 정확히 쟀기 때문에, 태양의 표면 온도 대충 몇 도인지 아세요, 혹시? 5,000도? 50도는 너무 낮아요. 네. 4억도요. 네. 5천만 도. 4천도. 만 도. 네. 자, 대충 말하면 대략 한 6,000도 정도 됩니다. 대략 한 6,000도. 네, 6,000도가량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온도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별의 물리량으로 알아볼 거 우리가 광도. 광도. 얼마나 밝은가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별이 밝은 별이냐, 어떤 별이 어두운 별이냐. 요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별의 반지름이요. 어떤 별이 크고 작은가. 요거를 알아보는 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할 내용이에요. 오케이? 요세 가지만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돼요. 요세 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세 가지를 이제 전부 다 뭐만 갖고 알아볼 수 있다고요? 빛만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빛의 어떤 성질이 있길래 그러냐? 그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작년에 배웠던 거 하나 좀 복습을 합시다. 뭘 복습할 거냐면요, 빛의 종류예요. 여러분들 빛의 종류가 무려 7가지나 있다는 거 저번에 1학년 때 배우셨죠? 빨전소 파는 거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자, 일단 빛의 종류를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빛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보죠.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가시광선. 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가 있었죠? 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 바로 앞에 있는 게 자외선이었어요. 자외선. 네, 파장 짧은 거예요. 자외선. 여러분들, 자외선 어떤 빛이죠? 태양에서 나오는데. 피부가 안 좋아지죠. 피부가 안 좋아지죠. 피부 안 걸린다고 막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거 자외선 우리 지구에서 누가 흡수한다고요? 오존층. 그렇죠? 오존층이 흡수한다고 했어요. 이 자외선보다 짧은 게 X선입니다. 맞아요. X선. X선은 여러분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게 X선이에요. 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X선은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X선. 이거보다 짧은 게 감마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마선. 이 감마선이라고 하는 애는요, 몸에 다 뚫어요, 뼈까지. 예, 다 뚫고요. 얘는 많이 맞으면 우리가 강한 방사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네들이 방사능이에요, 얘네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 방사능으로 되는 빛이 요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이제 파장 긴 거 볼 건데. 예.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첫 번째. 적외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이 전부 다 적외선이고 지구에서 내놓는 것도 다 적외선입니다. 그렇죠? 적외선. 그 다음에 이거보다 긴 거 뭘까요? 마이크로파. 그래요.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크로파 어디에 나오게요? 전자레인지에서 많이 쓰죠? 네,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인데 이거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전자레인지 켜면은 작동시키면 불빛 나오죠? 걔는 작동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되는 건 얘예요. 안 보이는 애들. 예, 그래서 요거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마이크로파보다 이제 더 긴 게? 라디오. 라디오가 있는? 전파소. 전파. 전파. 그렇습니다. 전파예요, 전파. 그래서 이렇게 총 7개로 우리가 빛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파는 어디에 써요? 핸드폰, 그렇죠? 여러분들 무선 통신용으로 전파를 다 씁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둘 만한 게 뭐냐면 가시광선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가시광선 봅시다. 우리가 잘 보이는 거. 자 가시광선보다 파장 짧은 빛이 자외선, 파장 긴 빛이 적외선이에요, 그죠? 이 자외선하고 적외선 보면 글씨가 앞에 거만 다르고 뒤에 게 다 똑같죠? 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주색, 적색. 그렇습니다. 바깥쪽 빛이란 뜻이에요. 뭐에? 자색에. 자색 바깥쪽 선. 자, 그러면 자색은 무슨 색? 보라색.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 선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적외선은 무슨 색인지 아시겠죠? 적색. 무슨 색? 빨간색.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바깥쪽 선은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 선은 자외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빨주노초파남보가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에서. 자, 빨주노초파남보 중에 지금 빨간색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까? 적외선 쪽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무지개 색깔. 그쵸? 이렇게 했을 때 보라색이 이쪽, 빨간색이 이쪽이니까 색깔로 따졌을 때 누가 가장 파장이 긴 빛이에요?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긴 빛이죠. 네, 파장이 제일 짧은 빛은요? 보라 색깔의 빛이 파장이 짧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빛의 종류랑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파장값이 나온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제가 빛에서, 별에서 이런 빛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별에서 이런 빛들을 쫙 분석을 해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값들을 알아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색깔에 따라서 누가 파장이 길고 짧은지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빛의 종류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놓은 상태로 우리가 별의 물리량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표면 온도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부터 표면 온도.
자, 별의 표면에서의 온도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우리가 내부 말고 바깥쪽, 가장 밖에 있는 온도죠. 여러분들 별의 표면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기체. 거의 기체 상태입니다. 예, 기체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체의 온도를 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온도를 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이 표면 온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표면 온도는 별의 색깔로 알아낼 수 있어요. 별의 색깔. 자, 네, 여러분들 별을 봤을 때 별이 전부 다 똑같은 색깔로 보이느냐 했더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별을 잘 이렇게 많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보면은 여러분들 색깔이 다양한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별의 색을 무슨 색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흰색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네, 흰색 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노란색 별도 있어요. 초록색, 아 죄송한데 초록색 별은 잘 안 나와요. 검은색, 검은색이면 안 보이겠죠? 네. 네. 그 다음에 파란색,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색깔들이 가지고 있어요. 별들이 보니까 죄송, 분홍색이요. 아 예예, 분홍색도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흰색 정도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 별 색깔 중에서. 자, 근데 이 색깔만 보면 어떤 온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 명인데, 한 명은 빈이라는 사람이에요. 빈. 빈. 네. 또 하나는 플랑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색깔만 가지고 표면 온도 알아내는 법. 자, 요거를 알아냈는데, 자, 어떤 걸 볼 거냐. 먼저 플랑크가 발견한 것부터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플랑크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플랑크 곡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플랑크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플랑크 곡선 여러분들 교재 100쪽에 그래프 하나 나와 있는 거 큼직한 거 보이실 텐데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프 보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가로축, 세로축 먼저 보시라고 했죠. 자, 가로축 뭐라고 써 있어요? 파장. 네, 파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파장. 단위는요? 밀리미터인가요? 네. 네, 그렇네요. 자, 이렇게 파장이 있고요. 세로축은요? 그렇죠. 복사에너지의 상대색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사색이에요. 그냥 빛의 색이. 네. 대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에서 나오는 빛의 색이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 했냐.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별에서 나온 빛을 파장에 따라서 세기를 비교를 한 거예요. 어떤 빛이 세게 나오고 어떤 빛은 약하게 나오냐, 이거를 해갖고 그래프를 쫙 그린 겁니다. 그래프를 쫙.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곡선을 지가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랑크 곡선이 된 건데.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별은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지금 다 나오는 것 같죠, 그쵸?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요 가장 강하게 나오는 빛이 이 별에서 나오는 주된 빛이 되는 거예요, 주된 빛.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네요. 자, 그래프가 보니까 이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지금부터 볼 건데, 지금 요 두 개의 별을 봤을 때 이거는 하나의 별, 그 다음에 또 다른 별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별을 비교하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값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 좀 봅시다. 자, 먼저 전체적인 세기를 보세요. 이 위에 거랑 밑에 거 중에 어느 게 전체적으로 더 밝은 별 같아요? 그쵸, 위에 게 좀 더 밝은 별 같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별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양. 빛의 양을 비교할 수 있는데,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여기 극대값. 자, 그렇죠.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여기에서 가장 강한 빛을 낼 때 우리가 파장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파장값 여기다 그냥 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파장값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파장값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렇게 생긴 곡선이에요. 그래서 요 곡선을 각 별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각 별에 대해서. 자, 그렸더니 빛의 양하고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이 두 개의 값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요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지금 위에 있는 별, 요 별이 빛을 더 많이 냅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빛을 많이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뜨거운 별이 있고 차가운 별이 있다고 해보죠. 물론 차갑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보다 차가운 건 아닙니다. 자, 네. 뜨거운 별하고 차가운 별이 있을 때 둘 중에서 누가 더 빛을 많이 낼까요? 그렇죠. 뜨거운 별이 빛을 많이 낼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거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빛의 양은 고온의 별일수록 빛의 양이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그럼 누가 고온인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얘가 고온의 별이네. 고온. 그 다음에 얘는 저온의 별인 거예요. 저온.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놓고 보니까, 자,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고온의 별하고 저온의 별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의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고온의 별하고 저온의 별이 요 최대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누가 파장이 더 길어요? 그렇죠. 차가운 별이 이 파장값이 더 깁니다. 그죠? 네. 이 파장값이 더 긴데 이 파장값을 우리가 지금부터 기호로 쓸 거예요. 자, 이 파장값을 우리가 뭐라고 붙일 거냐면, 네, 람다라고 씁니다. 보통. 네, 파장을 그리스 기호 람다라고 표시기를 해요, 여러분들. 람다. 이거를 파장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과학에서. 아시겠죠? 자, 근데 최대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첨자로 맥스라고 쓸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람다 맥스라고 표기를 할 때, 얘가 지금 온도가 차가울수록 더 길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온도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죠. 이 T는 뭐냐? 템퍼러처라는 뜻이에요. 템퍼러처. 뭐요? 그래서 이게 표면 온도. 예, 네, 이게 표면 온도예요. 여고 하는 사람 보자. T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얘가 요 위에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고온의 별일수록 짧아져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얘네들이 전부 다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가장 강한 빛을 내는 색깔이 우리 눈에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네, 그렇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빨주노 스판 한번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뜨거운 별이면 이 중에서 어느 색깔 쪽에 좀 가깝겠어요? 보라색. 그렇죠.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쪽에 좀 더 가깝겠죠? 네. 그리고 반면에 온도가 낮은 별이면 어느 쪽에 좀 더 가깝겠어요? 빨주노 이쪽에 좀 더 가까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색깔만 보더라도 우리가 표면 온도가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 비교가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 내봅시다. 뜨거운 별이면 어떤 색깔 쪽으로 나올까요? 보라색. 이쪽으로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차가운 별이면은? 빨간색 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 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고온의 별하고 저온의 별이 있으면 고온의 별은 요 파장이 짧은 색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계열의 별이 나오냐면 파란색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왜 보라색은 안 나오지? 하실 수 있는데 보라색은요 빛이 오다가 지구 대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산란이 돼갖고, 자세한 건. 네, 산란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도 거의 안 보여요. 근데 네, 거의 다 산란이 됩니다, 보라색은. 그래서 파란색까지만 보여요, 일반적으로. 파란색. 그 다음에 파장이 긴 빛, 저온의 별은 빨간색으로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되고 그럼 중간 정도는 어떨까요? 다른 색깔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표를 볼게요. 지금부터 백조개. 네, 백조개. 자, 백조개 가장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란색, 그 다음에 청백색, 그 다음에 흰색, 황백색,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쪽으로 가는 걸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파란색 별 보세요. 표면 온도가 몇 도래요? 예, 28,000K에 이르러요. 참고로 K라고 하는 단위는 저기 우리가 보통 쓰는 온도에서 273을 빼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 온도라는 거예요. 절대 온도. 그래서 표면 온도가 엄청나게 높고 붉은색은 한 3,500도 정도 되니까 거의 한 9배 정도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만 보더라도 누가 더 뜨겁고 누가 더 차가운지 바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태양 찾아보세요. 거기 표에서. 노란색. 네, 노란색인 거 보이시죠? 태양은 노란색 별입니다. 태양 노란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가 찾아보세요. 배가. 표에서. 배가 찾으셨죠? 배가 흰색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가가 우리말로 뭐게요? 배가. 우리말로도 전통적인 이름이 있어요. 이 배가라고 하는 별은. 어, 그렇습니다. 직녀성. 직녀성이 배가예요. 견우직녀 얘기 아시죠? 거기 나오는 직녀가 요 배가라는 별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직녀성이 배가, 얘가 흰색이고요. 네. 표면 온도가 정확히 만K예요. 요거. 예, 네,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 플랑크 곡선만 보더라도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곡선은 플랑크라는 사람이 만들어냈고요. 이 공식 보이시죠? 이 공식은 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빈의 변이 법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공식은 여러분들 거기 교재 써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람다 맥스는 T분의 2898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네. 여러분들 2898이라고 써 있는 거 공식 보이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 요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2898은 뭘? 2898은 그냥 찾아내는 값이에요. 찾아내는 값이라서, 그걸 여러분들 숫자를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요 관계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 가지고, 이렇게, 저기, 표면 온도를 색깔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색깔만 보고선 표면 온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도가 좀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맞아요. 네, 조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의 정확도를 좀 높이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는 144쪽, 교재는 10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별의 표면 온도 구하는 거 계속 보고 있었어요. 표면 온도. 자, 이 별의 표면 온도 구하는데 색깔로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쉽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별이면 온도가 높은 별, 빨간색이면 낮은 별. 그게 여러분들 이제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요건데, 요거는 그냥 색깔만 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정밀하게 우리가 구분하는 법이 필요한데, 이 정밀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지금부터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색지수라는 개념이에요. 색지수 보도록 하죠. 색지수. 자, 색지수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예요. 숫자. 자, 숫자인데 이게 무슨 숫자냐면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별의 색깔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 색깔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네. 색을 수로 나타낸 거예요. 네. 그냥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색깔마다 값을 정해놨어요. 값을 정해놨고 그래서 그 값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온도도 우리가 정확히 대응을 시켜놨습니다. 과학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색깔을 전부 다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색지수를 옛날에는 어떻게 비교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별의 밝기를 비교해가지고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맨눈으로 보는 별이 있죠. 그 다음에 촬영을 해서 보는 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은 별을 봤을 때 사진기로 찍을 때랑 맨눈으로 볼 때랑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당연히 사람의 눈하고 카메라 렌즈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보이는 특성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색지수라는 거를 많이 구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 베개 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봤던 플랑크 곡선 가지고 또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색지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볼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빛의 세기를 쭉 이렇게 늘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파장 값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색깔에 해당하는 파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맞습니까? 네. 특정한 색깔의 파장.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를 찾을 건데, 하나는 파란색, 또 하나는 노란색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파란색하고 노란색 중에서 누가 더 파장이 짧죠? 파란색이 더 파장이 짧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보니까 파란색을 제가 여기가 만약에 파란색이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네, 크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블루 해서 B라고 지금부터 표시를 하겠습니다. 블루.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파란색 범위를 한 요 정도로 잡을게요. 좀 넉넉하게 잡긴 합니다, 사실은. 네, 엄밀하게 파란색은 아니고. 자, 그래서 파란색. 그 다음에 옆에 바로 노란색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노란색 계열. 이렇게. 자, 옐로우. 노란색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좀 더 파장이 긴 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뭘 할 거냐, 지금부터. 이 파란색 영역대로 볼 때랑 노란색 영역대로 볼 때 빛의 밝기를 비교를 할 거예요. 빛의 밝기. 자, 그러면 여기 그림 보세요. 요 경우에 파란색이랑 노란색 중에 어느 경우에 더 밝게 보여요? 그렇죠. 파란색이 빛이 세기가 많죠. 그러니까 파란색 쪽이 좀 더 빛이 강한 거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쪽은 좀 더 빛이 약하네요. 그죠? 자,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또 다른 별은 바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별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자, 요 별은 두 번째 별. 얘를 우리가 저기 1번 별, 2번 별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2번 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B랑 Y 중에서 어느 경우에 좀 더 밝게 보이겠어요? Y 쪽, 즉 노란색 쪽이 좀 더 밝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1번 별이랑 2번 별 중에서 누가 더 온도가 높다 그랬죠? 1번 별. 그렇죠? 얘가 고온의 별이에요, 지금. 얘는 저온의 별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온도가 다를 때 지금 보니까 뜨거운 별은 파란색이랑 노란색 중에서 어느 빛에서 좀 더 밝게 보이는 별인 거예요? 그렇죠. 파란색 쪽이 좀 더 밝게 보입니다. 그렇죠? 저온은 노란색 쪽이 좀 더 밝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온의 별이냐 저온의 별이냐에 따라서 이 파란색 대역, 노란색 대역에서 보이는 빛의 세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색지수를 씁니다. 자, 그럼 색지수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색지수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빛 빼기 V로 표시를 합니다. 빛 빼기 V가 뭐길래 그러냐. 자, 볼게요. B는 바로 파란색 요 영역으로 볼 때 등급이에요. 별의 등급. 파란색으로 볼 때 별의 등급. 두 번째 V는요. V는 여기 없는데, 그쵸? 네. 네. V는 뭐냐면 우리가 visible이라고 해요. visible.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이는 색깔 뭐냐? 바로 태양빛의 색깔이에요. 태양, 아까 노란색이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 Y예요, 여기 사실은. 그래서 노란색.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V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색지수라는 건 뭐냐? 파란색으로 봤을 때 별의 등급, 노란색으로 봤을 때 별의 등급, 이거를 빼준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거 옛날부터 배웠으니까. 밝은 별이면 등급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그렇죠? 1등급이 6등급보다 좋은 별이에요. 더 밝게. 여러분들 수능 등급, 내신 등급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시간이 조금 딱 딸리는데. 자, 고온의 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이랑 노란색 중에서 어디가 더 밝게 보인다고요?
파란색. 그럼 얘가 등급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작아요? 얘는 등급 크죠? 네. 그럼 빗배기 부위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작습니다. 반대로 저온의 별하면은요 빗배기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숫자값을 보면은 얘가 고온인지 저온인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 이게 바로 색질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